자 여러분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로젠제입니다. 오늘은 이제 정령 패치가 본섭에 회시돼가지고 클래식 정령 무기를 뉴 정령 무기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필요한 거는 기존에 있던 정령 무기 하나고요. 마법의 힘이 담긴 정령석,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릭 시드한테 맨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기본 보따리 세트로 주는 거예요. 알았죠? 정령석이랑 다른 거예요. 알았죠? 정령석이 다른 겁니다. 자 그리고 엘리멘탈 리무버 5개, 이거는 갈빈한테 살 수 있습니다. 프라이스랑 갈빈 살 수 있고요. 리큐르,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매장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베이릭 시드한테 가서 정령 무기 정령 전화 누르면요, 정령 무기 전화하게 진행하겠는데 아닌데 얘를 누르면요 되고요. 여기서 마찬가지로 부정령 무기 리큐르, 그 다음에 리무버 5개, 마법의 힘이 담긴 정령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자 정령을 바꿀 수 있는데 전 그전 기존에 있던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로젠 에루션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. 굳이 바꾸고 싶지 않아가지고요. 자 바꾸겠습니다. 이러면은 이제 부정령이 44가 됐어요. 제가 레벨이 31이었거든요 사회 레벨이. 약간 보너스를 준다고 하니까, 아니면 레벨을 50까지 올려놓고 바꾸면 더 좋다고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분들 하시면 좋고요.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저의 정령이 이렇게 만들어졌죠.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 개조도 되고요. 정령 칸 누르면은 이렇게 로젠 에루션이 나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로젠젠이 클래식 정령 무기를 이제 신정령 무기로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그럼 로바!